이제 좀 괜찮아요? 네. 근데 왜 그만두려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?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. 아름이랑 동갑이고 같은 유치원에 다녀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더는 못할 것 같아요. 김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. 근데 우리 용아 선생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잘 아시잖아요. 이제 겨우 조금씩 마음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만두시면 우리 용아 더 나빠질까 봐. 겁이 나네요. 이기적인 생각인 거 잘 알지만 우리 용아 버리지 말아주세요. 저 부탁드립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미칠 것 같다고요. 괜찮은 척 애써보는데도 매일매일 가슴이 찢기고 살갗이 골마 터지는 느낌이에요. 우리 아름이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? 사실 우리 아름이요, 남편 때문에 잃었어요. 네? 다른 여자랑 여행 간다고 미쳐서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바람에 불이 난 집에서 아름이 혼자 가엾게 식었어요. 내 전부였는데,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었는데 인사 한마디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냈어요. 남편 때문에, 바람난 그 여자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고요. 별말을 다 했네요. 그만 가요. 괜찮으니까 저한테 기대세요.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.